세 번째 착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업계 대상보다도 임금계 대상이 아마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아까 2번하고 조금 비슷하긴 해요. 세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내신 잘 받는 학교가 제목은 일단 이렇게 썼는데, 지금 특히 이제 문계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이근방 학교에 대해서 이제 몇 번씩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학교 알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전년도 입시 정보라든지 아니면 교과 진도 계획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업데이트 되는 학교들이 조금씩 좀 느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올라오거나 뭐 이런 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학교에 관련된 어떤 뭐 입학 정보 그리고 뭐 학교에 관련된 지난해 성적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일단 이 학교 알림이라는 말을 떠나서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내신 잘 받는 학교 좋다. 쌤이 이제 영어 전공이니까 영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들마다 일단 문제 내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고 그 학교들마다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 성적이 이제 뭐 가늠되는 것도 맞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까지 쌤이 봤었던 경우에서는 서부고, 경동여고, 달성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그러니까 서부고하고 경동여고는 크게 이제 어떤 특징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달성고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많이 어려울 때가 있고 많이 쉬울 때가 있어요. 약간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좀 있었고, 제1고 같은 경우는 점수대는 되게 조금 많이 받아요. 자, 내신 잘 받는 학교가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점수는 잘 받기 쉬워요. 자, 특정 학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1고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예요. 제1고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때까지 쌤하고 이제 거쳤던 모든 학생들의 대체적인 점수들은 다 좋은 편이에요. 대부분. 오히려 뭐 중간고사 점수 기준으로 말하면 80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서부고 같은 경우는 60몇 점이 나와도 그게 뭐한 3등급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잘 받기 쉽다. 근데 여러분, 내신 등급은 상대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점수에서 만약에 전교 1등이 영어를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1등급인 건 맞아요. 그런데 상대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애들이 전부 전체 애들 중에서 제일 잘 받은 애가 60점이야. 그럼 그래도 걔가 1등급이에요. 맞잖아요. 상대 평가니까. 이게 절대 평가면 무조건 100점, 90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신은요. 수능은 안 그렇거든요. 수능은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고 그렇게 하긴 한데. 자, 점수는 잘 받기 쉽다. 근데 그렇다면 등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등급제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왔다 해서 와, 내 90점 나왔다. 와, 대박. 예를 들어 가지고 90점 나온 친구가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75점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점수만 놓고 얘기하면은 90점이 나온 친구가 훨씬 더 잘한 게 맞죠. 근데 둘이가 학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0점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90점대가 수두룩 빽빽한 친구들이 많다면 이 75점 받은 친구는 80점이 만약에 1등이야. 그러면 등급은 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75점 된 애가 등급이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 잘 받기 쉽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학교를 간다? 그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즉,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면요. 만약 그 학교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100점 맞을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근데 100점 맞았다고 해서 1등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수행평가도 들어가죠? 거기에 뭐또 다른 어떤 학습에서의 어떤 뭐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한단 말이에요. 참여도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 1등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예로 예전에 그런 적 많았거든요. 100점이 한 30명, 40명 나온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다 그럼 1등급일까? 아니에요.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도요, 학교 시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도 학교 시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 그래서 분명한 건 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자기가 간 학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학교들은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뭐 달서구 쪽에 무슨 학교를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가도 될까요?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요. 거기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적을 어느 정도 중학교 때만큼의 어떤 위치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자기가 그 학교 가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거니까. 때문에 이게 특목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아니면 여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됐든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특수 뭐 어떤 뭐 학교가 있든 간에 결국은 자기가 거기서 어차피 배정받은 학교라면 저 멀리 뭐 1학군 쪽으로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또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전학 분위기 자체가 좀 쉬워지긴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간 학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과목별로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서부고는 이런 게 나오고 뭐 달고는 달성고는 이렇게 나오고 뭐 제일고는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집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을 만약 학원 다닌다면 학원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일단 제일 낫고요. 그 외에 저는 그래도 전 이름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세요. 대신 거기 배정됐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서부고, 달성고, 경동여고, 제일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받아요. 물론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뭐 신명고도 사실은 좀 있긴 하니까 신명고까지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진도 차이가 없다면 그런데 경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기가 힘듭니다. 왜? 영어는 괜찮아요. 영어는 어떻게 극복하든지 간에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교과서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유형이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수학에서 진도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영어를 쌤이 뭐 여러분들하고 계속 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한 7개 학교가 됐든 10개 학교가 됐든 쌤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 쌤한테는 지금 찍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시간을 따로 내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학원 쌤들은 드뭅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건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시고 직접 챙겨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보통치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학교 정도 안에서 이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경원고등학교를 만약에 진학을 했는데 경원고등학교가 됐어요. 그러면 1학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 넘어가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학원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도 차이가 아예 나버리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는 학교가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부터 학교 평가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뭐 부모님들끼리 이제 뭐 모임을 해서 뭐 어느 학교는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그 학교를 갔을 때 그래? 그럼 이 학교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흐트리지 마세요. 학교 환경 탓 절대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자기가 성적이 잘 나와도 자기 탓이고요. 못 나와도 자기 탓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학원 같은 쌤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학원에서 만약에 성적이 막 열심히 많이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온 쌤은 개인적으로 제 탓으로 돌려요. 내가 못 챙겨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해줍니다. 내가 봐라 인마 내가 이를 챙겨줄게 네 성적이라 넣어놔. 그건 중학교 때 발상이고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착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